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OKR 할때 평가와 보상은 어떠해야 되는가? OKR 하면 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OKR 하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OKR 하면 승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 많으시죠?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좀 해결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KPI 기반으로 해서 MBO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KPI 속에서 누리던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 또 반대로 경영자 입장에서도 KPI 정해놓으면 그 목표가 직원들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KPI가 너무너무나 편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잘하면 보상 잘해주고 승진에도 반영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OKR에서 KPI를 뛰어넘어라 이야기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직원도 KPI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면 내가 하는 일 평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평가받아야죠. 이런 게 있고, 경영자 입장에서도 OKR 하면 KPI를 뛰어넘으라 그러고 3개월 단위로 하라 그러는데 매번 그거 할때 그러면 결국은 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과급도 줘야 되고 보상도 내년도에 연봉 재계약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이름은 K예요. K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 학생이 된게 반갑습니다. 한달 후에 우리 시험 볼 건데 시험 잘 보면 내가 여러분들 상줄 거예요. 초콜릿 주고 사탕 줄 거예요. 그런데 시험 못본 학생들도 있을 건데 시험 못본 학생들은 선생님이 야단칠 거예요. 남아서 따로 공부시킬 겁니다. 엄마 부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K반 학생들은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즐거움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상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학습 동기와 보상 동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책을 읽더라도 그 책 자체가 즐거운 학생과 책 읽고 나면 엄마가 칭찬해주니까 좋아서 책을 읽은 학생, 수학 문제 자체 푸는 거에 재미를 느낀 학생과 수학 문제 잘 풀었을 때 시험 점수 잘 나와서 1등 했네 듣는 거가 기분 좋은 학생, 어떤 아이가 학습의 지속력, 학습의 도전, 창의성, 관계, 집중, 몰입, 행복도 느낌 오시죠? K반 학생들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벌이 반복되거나 상이 반복되면 그거 자체가 더 이상 나에게 동기가 되질 않죠. 그래서 그냥 못하는 학생들은 계속 못하게 되고 잘하는 학생은 계속 상위에서 경쟁하다가 결국은 지루함 내지는 피곤함에 몰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수록 그 압박감이 점점 세져야만 하는 환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반은요, 오선생님 반이에요. 오선생님은 한 달 후에 우리 시험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은 그 목표를 도와주는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마음껏 물어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돌아다닐게요. 저는 조용히 여러분들을 공정하게 멀리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여러분 옆에서 수학 문제도 같이 풀어주고 역사 설명도 해주고 국어 이야기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반 학생들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열심히 한다고 대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호랑이 선생님이 있고 이런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호랑이 선생님 공부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반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장기적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가 유지가 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K반 선생님보다도 O선생님 반이 훨씬 더 높죠. 학습의 지속력, 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 재미, 결국은 행복도까지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감이 오셨겠지만 회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경영자가 평가자 자리에서 나는 공정하게 평가해주는 사람이지 KPI 제대로 정해, 공정하게, 그리고 합의 봤으면 그거 100% 달성 하려고 노력해? 나한테 보고하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런 관점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나는 평가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 도전하세요.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줄게요. 이렇게 경영자가 하면 그 모습 그대로 팀장이 하게 돼 있고요. 팀장의 모습 그대로 대리가 하게 돼 있고 대리의 모습 그대로 신입사원들이 그 다음 신입사원 후배들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일하는 문화가 어떤 방향이 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이것이 조직이 평가주의를 타파하고 도전과 성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아마존 이야기,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 이야기,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 두려움 없는 조직 이야기, 순간의 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수많은 경영의 사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머릿속으로는 아시죠? 그런데 왜 못하세요? 안 하세요. K선생님이 훨씬 편합니다. O선생님은 학생들이랑 같이 굴러야 되잖아요. 팀장으로 일을 할 때도 팀원들 평가하는 게 편하지 팀원들과 함께 구르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같이 수학 문제 풀어주고 국어 문제 풀어주고 하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작은 그 파워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른바 그 평가, 공정함이라는 컨셉으로 도와주기보다는 평가 관점으로 있는 경우가 많죠. 일부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OKR을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평가 기준을 바꾼다거나 일하는 어떤 성과의 어떤 항목의 요소를 바꾼다는 걸 뛰어넘
넘어서 일하는 문화를 바꾼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들이 도입되지 않고서 OKR만 갖다 놓으면 직원들이 느낄 때에는 평가 1년에 4번 받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KPI 4번 해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듣는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요, 평가 관점에서 OKR을 보지 마시고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직의 일하는 문화를 바꾼다는 측면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OKR을 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적합한 질문이 아니고요. OKR을 할 때 보상과 승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제가 받아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먼저 승진을 먼저 말씀드리면, 승진은 원래 역량의 승진을 주는 거죠. 실력의 승진을 주는 거죠. 성과의 승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승진은요, 따로 승진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직전 승진 이후에 어떤 성과와 회사에서 기대하는 결과물을 내면 역량이 검증되면 다음번 승진을 할 겁니다 라는 승진 기준표에 의해서 승진을 하면 됩니다. 대리에서 과장될 때는 우리가 원하는 성과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식과 노하우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재 양성 틀은 이 정도입니다, 과장에서 차장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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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예 별도의 이야기예요. 저희는 HR 컨설팅을 할 때 승진 기준을 만들면요, 승진 기준표에 따라서 직급 직제 제도가 나오고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고 성과 제도가 연결돼요. 그래서 HR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먼저 잡는 것이 승진 제도입니다. 이거 별도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성과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OKR과도 연결되지 않지는 않지만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상 이야기입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내년 연봉 줘야 되고, 1년 지난 다음에 개인 성과 연봉을 주거나 집단 성과급제를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요, 일단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기존에는요, 인사팀이 주관했어요. 그리고 기간도 정했습니다. 통상 연말에. 그리고 기준표를 정했어요. 그레이딩 정하셨죠. 뭐 밴딩 정하고 그레이딩 정해주고 등급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평가자가 중요해요. 1차 평가, 2차 평가. 나를 평가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이제 내 주인이 누군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KPI 방식에서 일했다면 지금은 좀 바꾸셔야 돼요. 인사팀 중심의 어세스먼트에서 리더들 중심의 어세스먼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팀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평가하는 겁니다. 수시로 리뷰하는 거예요. 제가 평가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실제로는 리뷰예요. 체크인이에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인사팀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레이드를 만들어내고 뭐 등급을 정하고 1, 2, 3, 4, 5 리커트 척토를 만들고 뭐 MPS를 만들고 그러는데, 아니 리더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아는데. 세 번째는요, 기준표와 평가표를 만들어서 등급을 매길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도전한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중심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달성률로 평가하지 말고 성장률로 평가하세요. 달성률은 합의한 목표 대비 몇 프로냐예요. 그러니까 항상 100% 미만이에요. 성장률은 과거의 나의 모습 대비 얼마나 발전했느냐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100%가 넘습니다. 작년이 100%잖아요. 100% 아래로 떨어지면 오히려 문제예요. 이게 KPI 방식과 OKR 방식의 굉장히 큰 차이예요. OKR은 기존의 모습이 출발이에요.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좋아졌냐를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OKR 목표를 저 높이다 잡든 여기다 잡든 그거는 전략적인 측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성률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근데 KPI는 작년에 어느 수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한 목표점이 무엇이냐 가지고 얼마나 달성했느냐 보니까 목표를 낮출수록 이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지나치게 평가주의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OKR은 진척률로 하라는 겁니다. 달성률로 하는 게 아니라 진척률로 해라. 이게 측면이에요. 게다가 이것도 역시 기다렸다가 1년 지나봐야 압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작년 대비 성장했고 질적으로 얼마나 좋아졌고 양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느냐? 실시간으로 누가? 리더가요. 인사팀이 아니라 팀장들이, 본부장들이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KR에서 평가는요, 평가자가 소수가 아니라 평가자가 동료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OKR을 도입하는 조직에서 많은 경우 스크럼 상호 간에 상호 피드백하게 되어 있어요. OKR 파티할 때 상호 간에, 그거 역시 등급하면 안 됩니다. 상호 간에 질적으로, 아 누구누구가 도와줘서 내가 이거 좋았다, 누구 도와줘서 이거 좋았다, 이건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 레디컬 캔더로 아주 직접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상호 피드백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를 발전시키냐고요. 리더가 해주는 이야기 아니라 동료들이 OKR 파티할 때 함께 스크럼을 하면서 이런 부분 나 도움 받았다, 이런 거 하는데 내가 도와주었다, 그거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상호 피드백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봉을 결정할 때도 인사팀에서 그레이딩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관리를 하면서 연말이 돼서 실제로 이제 연봉 올려야 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꼭 연말에 하지 마시고 연말 되기 한두 달 전에 뭘 받으셔야 되냐면 각 개인으로부터 자기 성장 레포트를 받으셔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 레포트
리포트라고 부르셔도 되고, 지식을 강조하는 회사의 경우는 지식 레포트, 성장을 강조하는 회사에서는 자기 성장 레포트, 이렇게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항목은요, 세 가지예요.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냈다, 성과를 냈다, OKR의 목표가 뭐였는데 냈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결과를 냈다예요. 왜냐, OKR 항목도 있고 BOKR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충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껏 그냥 제시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회사 전체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관련돼서 내가 얼마나 퍼포먼스가 있었다. 바람직한 결과죠, 퍼포먼스라는 것은. 그게 뭔지 보고, 두 번째, 지식을 뭔가를 쌓았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런 노하우가 있게 되었다. 마음껏 증명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지양성이죠. 나는 이런 걸 배웠고 내가 이런 것을 내가 가르쳐줬다. 나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됐다. 자기 증명 레포트 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성장 레포트, 자기 지식 레포트, 다양한 이름으로 내게 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요. 자기 성장 레포트 양식이라도 만들어서요. 좀 뿌려보세요. 그리고 받아보세요. 그러면 등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다는 충분히 리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는 경우 1년에 4번 받는 데도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한 번만 받더라도 그거 보시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리뷰하는 거예요. 함께 리뷰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많이 올려줘야 될 사람과 조금 비슷하게 갈 사람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기획실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만, 내년도 연봉 인상 펀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다 라고 한다면 5% 정도를 등급 차이를 뭐 7% 2%로 둘 건지 아니면 10% 0%까지 늘릴 건지 그걸 리더들이 결정해야죠. 결정해서, 아하, 우리 평균 5%인데 누구누구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사람들, 혹은 어떤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10%로 가자, 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2%로 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5%로 갑시다, 그리고 특별히 승진한 사람들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던 사람들 있죠, 작년에 올려주기로 했다거나 조건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수당 더 줘야 되거나 빼줘야 되거나 할 사람들, 하면 결과적으로 연봉 결정되는 겁니다. 리더들이 이렇게 같이 토의할 수준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리더 관리자들이 그 직원들의 연봉을 알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관리자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좀 빼시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임원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하고 그것의 간사 역할을 인사팀이나 지원실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OKR이 평가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봉안이 결정되면 재계약 미팅을 할 때도요, 뭐 이렇게 그냥 연봉 재계약 미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발전 미팅을 하세요. 경영자나 리더들은 발전 미팅을 하시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이메일이라든가 요즘 사내 업무망에 온라인으로 톡을 하세요. 이렇게 보내시고 5%다 이렇게 크게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요? 계속 피드백을 해왔으니까요. 1년 내내 피드백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사팀이 접수하거나 리더가 접수를 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정도인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걸 기대치로 갈 거냐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갈 거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OKR시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은 OKR을 할 때 보상과 승진은 어떻게 해야 되든가 라는 질문으로 저는 바꾸고 싶고요. 사실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OKR은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고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을 제가 좀 강조해 드렸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마음속에 숙성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보상과 승진, 승진은 좀 별도로 가야 되고요. 어차피 연봉을 결정할 때는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평가와 재무팀이나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펀딩, 이 두 개의 매칭되는 지점에서 연봉은 결정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과거에도요, 밴딩하고 그레이딩 했는데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웠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OKR도 마찬가지입니다. OKR도 평가 위주의 어떤 일하는 방식을 도전과 성장 위주로 바꾸자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보상은 자기의 성과 레포트를 받아서 성과 펀드가 나온 것에 대해서 평균을 정하시고 그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누구 더 주면 누구는 못 줘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그 성과 레포트에 있는 성과, 지식, 인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리더들이 판단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환해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기시면 제가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